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 양육 등에 대한 꼭 필요한 정보만 드리는 천재교과서 학부모 특강 진행을 맡은 김은환입니다. 올해 2월부터 진행된 우리 학부모 특강이 벌써 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학부모님께서 너무나 알차고 보석 같은 정보를 알았다며 저희에게 많은 칭찬과 응원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우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름방학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수학에 대한 시간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특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수학 교육에 대한 꿀팁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천재교과서 수학교육팀의 정수진 팀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재교과서 수학교육팀 정수진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수학에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수학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거는 우리 아이만큼은 정말 수학을 생각했을 때 재미있다, 흥미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은 공통적으로 갖고 계시고요. 네. 그 이외에 옆집 친구를 보니까 실제 학년보다 막 빨리 나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맞아요. 우리 아이가 불안해, 지쳐지지 불안해. 않을까. 또 다른 옆집 친구를 봤더니 막 어려운 문제를 척척 푸는 친구들. 맞아요. 근데 우리 아이를 봤더니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랬을 때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등등 굉장히 다양한 고민을 갖고 계세요. 맞아요. 내 아이만 왜 이럴까? 저도 두 아이 아빠로서 정말 공감되는 질문이고 고민인데요. 자, 오늘 진짜 이 시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수학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나 정말 수학 좋아했어, 재미있어, 일까요? 아니면 나 수학 너무 싫었어, 너무 힘들었어, 일까요? 전자면 좋겠지만 사실 후자가 많죠. 하지만 우리 모두의 바람은 우리 아이만큼은 수학 재미있어, 나 수학하는 게 즐거워 라는 느낌을 갖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개념은 사실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양에 비해서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따라서 학습 속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 주변에서 우리 아이는 5학년인데 중학교 공부를 시작했다. 아니면 6학년인데 중3까지 다 끝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텐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바로 예습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처음 그 학년을 공부를 했을 때는 사실 어려운 문제집으로 시작 안 하잖아요. 쉬운 문제집을 골라서 개념을 공부하고 개념에 해당되는 확인하는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때 아이들이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그 학년 이미 공부 다 했어. 다 알아.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 가서 내 공부를 할 때 집중을 잘 못하거나 자꾸 슬렁슬렁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막상 단원평가를 보면 점수가 잘 안 나오죠.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엄마 나 아는 건데 실수로 틀렸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게 정말로 실수인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적절한 예습은 한 학기 또는 한 학년 정도의 예습이에요. 네네. 사실은 수학이라는 것이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선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다음 학기나 다음 학년을 예습했을 때 오히려 지금 학년의 이해의 폭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처음 공부를 하거든요. 구구단. 네네. 아마 지금 2학년 자녀분을 두신 어머님들은 구구단을 어떻게 외워야 되나 고민을 하실 텐데 우리 아이들 보면 공통적으로 7단, 8단을 되게 어려워해요. 네. 그래서 막 연습을 시키는데 2학년 때는 잘 안 했던 것들이 3학년에 두 자릿수 곱셈을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새 잘하게 되는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네네, 이것이 맞습니다. 바로 나선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다만 예습을 한 학기나 한 학년이 아니라 막 몇 학년씩 지어가면 우리 아이의 발달 과정에 맞춰서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이가 진짜로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지금 현재 내용을 좀 잊어버리고 결손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습을 하더라도 한 학기 또는 한 학년 정도만 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내 학년의 그 진도를 다지는 시간으로 할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아이가 예습을 진행하는 게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세요. 즉 옆에 있는 친구가 막 너무 많이 나간다라고 그쵸, 해서 그쵸.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수학이라는 게 공부하는 내용이 다 똑같잖아요. 고3까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먼저 도착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탄탄하게, 튼튼하게 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받은 사전 질문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바로 이 예습이었던 네네. 것 같아요. 자, 명쾌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럼 예습만큼 또 학부모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심화학습입니다. 요즘 또 킬러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팀장님? 네, 맞습니다. 요즘 그 수능 킬러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다 보니 네. 고등학생들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심화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초등부터 심화 문제집을 풀려야 하나요? 어느 정도까지 풀려야 하나요? 지금 이렇게 해야지 고등 심화 문제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흔하게 정말 많이 궁금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가요? 답변 드리기 전에 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심화 문제를 과연 왜 푸는 걸까요? 심화 문제. 네. 뭐 우리 아이가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쵸. 또 제 생각에는 우리 아이를 좀 어떤 큰 물에 내놨을 때 정말 우리 아이의 실력이 진짜 실력이고 다른 아이들을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길 수 있는지를 아마 검증하고 점검하기 위한 거 아닐까요? 네. 부모의 마음은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심화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심화 문제를 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활용해보고 고민해보면서 사고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등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중고등에서 배우는 내용과 비해서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통 수학 공부를 할 때 개념을 익히고 개념에 대해서 다진 다음에 뭐 확인 문제라든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수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네. 이때 심화 문제를 고민을 하시죠. 근데 시중에 사실 심화 문제집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근데 심화 문제집을 쭉 보면 물론 좋은 문제들도 많지만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내 학년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상위 학년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 쉽게 풀리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어찌 보면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문제 또한 내가 해설지라던가 이런 걸 보지 않고 내가 배우는 학년에서 그 기준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사실 좋아요. 네. 그런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이가 조금 쉽게 풀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 학년에서 공부하는 공식이나 내용을 알려서 이렇게 하면 쉽게 풀 수 있어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거는 심화 문제를 푸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 심화 문제는 어렵잖아요. 네. 근데 뭐 학부모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풀어라고 했을 때 어려운데 또 많이 틀리는데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또 많이 틀려요. 그러면 어떨까요? 재미없고 그쵸. 자신감도 떨어지고 점점 수학이 싫어지고 힘들고 네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수학은 초등학교 때부터 뭐 적게는 고등학교 때까지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흥미가 떨어지면 네. 정말 열심히 많은 시간 공부를 해야 하는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화 문제집의 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고 네. 아이들에게 적절한 양만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게끔 하면서 네. 그 사고력을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혹시 그 수포자가 되는 어떤 과정과 같은 건가요? 그렇죠. 보통 우리 아이들이 뭐 빠르면 3학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뭐 4학년, 5학년부터 점점 수학과 멀어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살펴보면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팀장님, 그 또 학부모님께서 고민해 주신 고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요. 아이가 시험을 보면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꼭 계산 실수로 틀린다 그러면서
아 맞아 이거 정말 계산 실수예요. 아, 이거 연산 실수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뭐 핑계거리일 수도 네. 있지만 이런 거는 어떻게 학습지를 시키면 보완이 가능한가요? 네, 연산 실수에 대한 고민은 사실 늘 있는 고민이고요. 사실은 저희도 그렇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사실은 학습지 한번 안 해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학습지 네. 몰래 집 밖으로 또 던져보기도 맞아요. 하고 숨겨보기도 네, 하고 어떻게든 안 풀어보려고. 솔직히 저도 막 장롱에 숨겨놓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사실은 계산 실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산 문제집을 주는 거는 사실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실수로 문제를 틀렸다라고 했을 때 그 틀린 이유를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좀 보면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세 가지요? 네. 네. 첫 번째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개념을 알기는 아는데 어렴풋이 알아요. 그러고서 문제를 틀리면 우리 아이는 나 아는데 틀렸어. 실수했어. 이런 경우가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아이가 개념은 잘 알고 있지만 계산 실수를 했는데 검산하는 습관이 들이지 않아서 검산을 안 해서 그렇죠. 틀리는 검산 경우가 있어요. 검산 참 싫어하죠. 네. 아이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을 정해주지 않고 풀라고 했을 땐 잘 푸는데 막상 딱 시험 시간에 맞춰서 풀어라고 네. 했을 때 속도가 느려서 다 못 풀고 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도할지가 달라지는 거지 실수했으니까 무조건 연산 문제집 많이 풀려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 제시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개념을 어렴풋이 알아서 계산 실수한 친구들. 그 친구들은 사실은 실수가 아니라 개념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익히고 문제를 풀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개념 좀 잘 읽어봐라고 하면 어떤가요? 안 읽죠. 안 읽어요. 네네. 바로 그렇기 문제가 때문에 풀려고. 네네.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 초등 저학년이면 개념서를 눈으로 읽을 땐 사실 저희도 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봐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엄마한테 한번 설명해줘봐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면 되고 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친구들은 이걸 일일이 또 내가 다 확인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읽은 다음에 개념 노트에다가 개념을 정리해보고 그런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방식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두 번째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가 개념은 잘 아는 것 같은데 계산 실수를 했는데 검산을 안 해서 틀리는 경우 네네. 네, 이런 경우는 요즘에 시중에 단원평가 모의고사 이런 문제집 되게 많아요. 그런 문제집을 하나 골라서 아이가 보통 초등 같은 경우는 단원평가 시험을 40분 동안 보거든요. 그럼 그거를 40분 동안 풀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40분 동안 질문도 하면 안 되고 네가 빨리 풀었다고 해서 먼저 제출하는 것도 안 되고 40분을 다 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가 검산을 하면서 내가 암산으로 풀면 나중에 검산하는 게 힘들구나. 이런 네네. 것들을 자연히 느끼게 되고 그렇다면 점점 아이가 실수가 줄어들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속도가 안 나는 친구들, 네.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 이 친구들은 사실은 연산 연습이 필요한데 이걸 또 너무 많이 주면 아이들이 질려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2, 30분 정도 동안 풀 수 있는 양을 주시고 네. 2, 30분 동안 뭐 예를 들어 하루에 4장을 푼다라고 하면 네. 4장을 다 풀어라고 하고 30분 동안 풀어 이렇게 하면 애들 늘어지거든요. 그럼 한 장에 몇 분 동안 풀어라고 타이머를 정해주시고 네. 풀면 아이들이 좀 더 집중해서 풀 수 있고 정확도도 올라가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봤을 땐 같은 실수인 것 같은데 정말 해결 방법은 좀 각기 다른 것 네. 같습니다. 정말 귀한 꿀팁 감사드리고요. 자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마무리로 이제 곧 다가올 여름방학인데요. 여름방학 동안 우리 아이가 수학 학습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네. 제시해 줄 수 있으신가요? 사실은 여름방학은 겨울방학에 비해서 사실 길지가 않기 때문에 짧죠, 그리고 짧죠. 또 막 여름휴가도 가야 되고 막 이렇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2학기의 내용을 다 예습하고 또 1학기도 복습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없어.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특별히 이 짧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액기스로 2학기를 준비할 네. 수 있는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네. 네, 1학년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배우는 6단원 중에
무려 세 단원이 덧셈과 뺄셈입니다. 네, 세 단원. 그만큼 덧셈과 뺄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꼭 다지고 가시는 게 좋은데 네. 이때 속도보다는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정확도. 사실은 2학년, 3학년 이어서 계속 덧셈 뺄셈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도를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네. 2학년 하면은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곱셈. 곱셈. 네, 2학년 때 곱셈을 처음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여름 방학 때 막 구구정이 막 외우게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1학기 6단원을 먼저 보셔야 돼요. 1학기 6단원이 곱셈 단원이거든요. 곱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구구단을 외우는 거랑 네네네. 모르고 그냥 구구단을 외우는 건 사실 굉장히 달라요. 2학년 때는 모르더라도 3학년, 4학년 때 문장제 문제를 풀 때 곱셈의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군요. 그래서 그 네네. 부분을 꼭 복습을 하고 구구단을 외우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3학년 같은 경우는 또 뭘 먼저 배우냐? 분수를 처음으로 분수. 보고요. 네,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수포자가 되는 그 1 관문이 분수라고 하는데 네. 분수를 처음 1학기 때 배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애들이 이게 생소한 글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2분의 1, 3분의 1 이거를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이미지로 익히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1학기 때 배우는 분수에서 분모가 뭔지 분자가 뭔지 이런 네. 부분들을 잘 익히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3학년 때 또 처음 배우는 게 있어요. 뭐죠? 나눗셈. 나눗셈. 네. 구분한도 힘들고 곱셈도 힘든데 이제 나눗셈까지 합니다. 3학년 2학기 때 나눗셈 배우니까 네. 이 부분도 찬찬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4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학년과 다르게 도형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4학년은 2학기에 6단원 중에 3단원이 도형이에요. 그만큼 도형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가 뭔지, 특성이 뭔지 사실은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용어를 헷갈려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주의를 해주시고 또 하나 1학기 때 네. 평면 도형의 이동을 공부를 하거든요. 도형을 막 뒤집고 밀고 위로 보내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방학 때 시간이 날 때 직접 해보면서 아이들이 익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5학년. 자, 1학년부터 6학년 중에서 사실은 제가 늘 하고 다니는 말이 5학년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5학년 1학기가 정말 중학교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5학년 같은 경우는 2학기 예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게 5학년 1학기 복습이에요. 5학년 때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 뭐 자연수의 혼합계산 이런 걸 공부를 하는데 이게 중학교 1학년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탄탄하게 복습하고 더 좋으면 심화까지 하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우리 아이들 합동과 대칭을 공부를 하는데 합동은 잘해요. 근데 대칭을 되게 어려워요. 선대칭까지는 그래 갔어. 근데 점대칭 뭐 이런 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미리 예습을 해주시면 좋고 네. 분수의 덧셈과 뺄셈 이 부분도 조금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고 보니까 할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5학년은. 자, 마지막으로 6학년. 6학년은 2학기 예습보다 오히려 우리 아이가 조금 기초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할 경우는 차라리 5학년 1학기 복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6학년이라고 하더라도 5학년 1학기에 대한 부분을 복습을 하고 6학년을 넘어가는 게 좋고요. 6학년에 1학기의 비와 비율이라든가 2학기의 비례식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함수로 연결이 돼요. 함수의 기초거든요. 근데 저희 들어보시면 사실 함수 되게 어렵잖아요. 네네네네. 그 함수를 잘 공부하는 첫 단추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의 개념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 6학년 친구들이 2학기 때 정말 힘들어하는 거는 겉넓이, 부피 구하는 거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산이 복잡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하고 아까 저희 있었죠. 속도가 안 나면 어떻게 연습한다? 연산 문제집을 하루에 일정 부분씩 매일매일 연습한다는 게 있었어요. 네. 요것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5학년부터 어려워지는 게 확 체감이 와닿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 초등 시기의 공부 습관이 맞아. 진짜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자, 물론 짧은 여름방학이지만 네. 우리가 또 여름방학 기간 동안 공부 습관을 잡을 수 있는 꿀팁 전달 가능할까요?
네,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가 핵심만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사실은 방학 기간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공부 습관을 잡는 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딱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가지. 네, 첫 번째,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 두 번째, 같은 장소에. 같은 장소에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보통 우리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보면 애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집중을 잘 못하니까 식탁에서 시키시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여기가 공부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안 돼요. 안 되죠. 밥 먹다 말고 치우고 공부하고 이러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작은 공부상이라도 좋으니까 네, 그렇게 분리된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 세 번째, 엄마가 정한 양이 아니라 우리 아이랑 합의된 양을 매일 일정한 양으로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 계획한 분량을 다 했을 때 이거를 어디다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뭐 달력이라든가 스케줄러라든가 이런 거에 내가 오늘 다 했어 스티커 하나 이래서 아이가 아 오늘 하루하루 쌓인 것들이 네. 다 나가고 있구나 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칭찬 같습니다. 칭찬 도장이나 그렇죠. 스티커 이런 것들 네, 그렇죠. 아 좋습니다.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또 어려운 방법이고요. 근데 꾸준함이 또 예, 네, 실천하는 맞습니다.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작심삼일도 10번 하면 한 달이에요. 그쵸. 오늘 내가 실패를 했더라고 해서 이제 안 해 이게 아니라 내일 다시 한번 실천을 해서 네. 그거를 채운다면 어느새 우리 아이의 공부 습관이 바르게 잡힐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재교과서 학부모 특강 제 5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문해력을 키워주는 독서라는 주제로 또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우리 부모님들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